안녕하십니까? 세란병원 어지럼증 클리닉 박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하는 아주 흔한 증상이고, 또한 자연히 치유되는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지럼증을 느끼는 환자들 중에 상당수는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지럼증은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복잡한 병태 생리를 가지는 병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정의를 해본다면 신체와 주변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지럼증이 발생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어지럼증은 빈혈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실제로 진찰실에서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은 어지럼증과 빈혈을 같은 말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빈혈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빈혈이 심합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빈혈이 과연 어지럼증과 같은 말일까요? 빈혈이란 우리가 혈액 안에 적혈구 세포가 모자라는 상태를 빈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빈혈이 생기면 모두 어지럼증이 생기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지럼증이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빈혈과 어지럼증을 같은 말로 혼동하셔서 자가 치료를 철분제를 먹는다든지 하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빈혈과 어지럼증을 혼동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지럼증은 다 같은 걸까요? 어지럼증 안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어지럼증들이 존재를 하고 각각의 어지럼증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크게 어지럼증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첫 번째 현훈증. 현훈증은 가장 극심한 타입의 어지럼증으로 갑자기 발생을 하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행기증은 현훈증처럼 심하지는 않지만은 비회전성이면서 어지러질 어찌러찔하다 하는 느낌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신증이라고 해서 이거는 현기증하고 약간 다른데 주로 앉았다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적에 아득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들을 말씀하시는 어지럼증입니다. 또한 불균형감이라고 해서 앞서 얘기 드렸던 세 가지랑은 조금 다른 어지럼증이 있는데 이 불균형감은 누워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적엔 멀쩡하다가 환자가 움직이려고 하거나 한참을 걸었을 적에 자기 몸을 잘 가눌 수 없이 어찌러찔한 느낌들을 불균형감이라고 합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이렇게 어지럼증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심지어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존재한다고 교과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균형감각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균형감각은 우리 몸에 있는 귀, 그 다음에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다리 쪽에서 올라오는 신경이나 관절, 척추의 기능들, 그리고 시각, 그리고 이 모든 거를 통합하는 뇌의 기능, 그리고 내과적인 질환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균형감각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많은 그 신경 기능이나 아니면 신체 기능 중에 어디에 문제가 생겨도 균형감각에 문제가 오면서 결과적으로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많이 있지만 크게 알기 쉽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중추성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중추성 어지럼증이란 뇌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어지럼증으로 주로 대표적으로 뇌졸중이나 뇌종양,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병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초성 어지럼증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을 하는 어지럼증으로 전체 어지럼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양성 돌발성 현훈증, 전전신경염, 메니에르병 등이 있겠고 이 이외에도 시민성 어지럼증이라 그래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적에 발생하는 어지럼증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과적 질환, 기립성 저혈압, 약물이나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도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어지러움증의 원인인 이석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증에 대해서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엔 환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기 때문에 실제로 어지러움증이 생겼을 때 본인이 이석증 같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석증은 주로 어떤 패턴의 어지러움증을 취하냐면 대부분이 아침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려고 할 때나 아니면 한밤중에 누워서 옆으로 휙 뒤척이면서 누울 때 너무나 깜짝 놀래는 빙빙 돌아가는 어지러움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굉장히 놀래서 응급실로 실려 오시거나 아니면 심하면 구토를 동반하는 증상을 동반하게 되고 이런 어지러움증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는 50대 이후에 여성분들한테 많지만 남성분들한테도 발생하고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머리 외상하고 관련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이라고 하는 건 이름은 돌이라고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칼슘 가루이고 그리고 그 이석은 우리 몸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그귀 안에 들어있는 그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 안에 벽면에 붙어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입니다. 그 이석이 세반고리관 바깥 표면, 그 표면에 케이크에다가 설탕을 딱 발라놓은 것처럼 붙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석증이 발생을 하는 경우는 그 이석이 케이크 가루가 설탕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누워있는 자세에서 그 이석이 세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고, 그 세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간 이석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아주 강하고 짧은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흔한 원인으로 우리가 보통 어지럼증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 편두통과 동반되는 어지럼증입니다. 우리가 보통 편두통이라고 하면 머리가 반쪽만 아프다. 이걸 편두통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편두통은 반쪽 머리가 아픈 경우들도 있지만 머리가 앞골만 띵하든지 전체적으로 아프든지 뒷골만 아프든지 이런 다양한 두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두통이 있는 환자들의 60% 정도에서 어지러움증을 다양한 방식으로 동반을 하게 됩니다. 특히 편두통성 어지러움증은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다른 질병이 없는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흔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내가 두통이 간간이 있으면서 어지러움증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편두통성 어지러움증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복합감각성 어지러움증인데 보통 아주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는 복합감각성 어지러움증 환자들은 대부분 여러 병원들을 많이 거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잘 내려지지를 않고 진단이 내려진다고 해도 치료 방법이 거의 그동안은 없었었기 때문에 이 복합감각성 어지러움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치료를 포기하고 팔다리는 멀쩡하지만 제대로 보행을 못하시는 상태에서 지내시면서 고통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복합감각성 어지러움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내가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적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걸어 다니려고 하면은 마치 술이 취한 것처럼 아니면 스폰지를 밟는 것처럼 아니면은, 흔들리고 있는 배 위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지러움증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특히 복합감각성 어지러움증은,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어지러움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낙상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한 2차적인 그 손상 같은 걸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병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지러움증 하면 내가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럽다라고 이제 진단을 이미 내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팽이관,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이 과연 어지러움증의 원인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반고리관 바로 옆에 있는 정말로 달팽이 모양처럼 생긴 기관인데 이 부분은 어지러움증을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청각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지러움증 환자들이 달팽이관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세반고리관의 문제로 어지러우신 경우들이 많이 있고 달팽이관 자체로 인해서 어지러움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달팽이관과 세반고리관이
동시에 문제가 일어나는 병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질환이 메니에르 병입니다. 메니에르 병 환자들은 달팽이관과 세반고리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안에 임파액으로 차 있어야 될그 공간이 갑작스럽게 임파액이 팽창을 하면서 청력이 떨어지고 이명이 생기고 심한 어지럼증이 생겼다가 한 두세 시간을 지속하다가 다시 호전이 되고, 그리고 한동안 괜찮다가 또그 증상이 반복되는 그런 양상을 취하게 되고, 주로 짠 음식이나 과식 이후에 발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지럼증의 치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지럼증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석정복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은 정상적으로 붙어 있어야 될 위치에서 떨어져 나온 이석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이석을 원래 위치로 빼내게 되면은 그 어지럼증이 없어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치료고, 금방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매우 간단하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석증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석증 환자로 정확하게 진단이 된 분들은 이석정복술을 통해서 그날로 바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약물요법이 있는데, 다양한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약물요법을 모든 어지럼증 환자한테 쓰는 것은 아니고, 뇌졸중 같은 경우엔 급성 뇌졸중에 맞는 혈전용해제라든지 이런 주사요법이 있을 수 있겠고, 편두통성 어지럼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약물요법으로 굉장히 많은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균형감각 재활요법이 있는데, 이 균형감각 재활치료는 만성적이고 복합감각성 어지럼증에 많이 효과적인 치료인데, 그 문제되는 어지럼증 부위들을 다시 기능을 회복시킴으로 해서 환자들의 전체적인 균형을 찾아서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보통 정확한 원인 이후에, 원인을 진단한 이후에 환자한테 맞는 어지럼증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짜게 되고, 숙련된 치료사랑 같이 훈련을 하고, 그 훈련된 그 재활치료 요법을 집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심으로써 좀 느리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어지럼증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지럼증을 무조건 그 어지럼증을 경감시키는 약만 드시면서 견디는 것은 회복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할 수 있는 어지럼증을 만성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어지럼증이 있으면 그 어지럼증을 빈혈로 오인하지 마십시오. 물론 빈혈이 어지럼증의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지럼증을 적극적으로 진료받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환들을 평소에 잘 관리함으로써 나이가 들어서 자꾸만 반복되는 어지럼증,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어지럼증을 잘 예방하실 수 있고, 평소에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어지럼증이 생기는 빈도를 훨씬 줄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정확한 원인적인 규명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완치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호전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어지럼증을 빈혈로 오인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원래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나는 기운이 없어서 이런 거야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